여수와 순천에서 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농촌 지역인 순천시 나선거구에서는 농업발전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치열한 유세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농협과 별량농협 합병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밤늦게 투표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또 한 번 국내 최대 농협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광양 사라실예술촌이 시설을 완공하고도 개관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위탁 운영자까지 선정됐지만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를 대선 공약에 넣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수 선언 실천위원회는 이와 함께 바다 사막화 국제기구 유치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순천시 나선거구 시의원 선거의 후보들도 자신들의 주요 공약을 제시하며 저마다 지역 농업을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고 박광득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된 순천시 나선거구는 벌써부터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농업이 생활 기반점을 감안한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알리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영구 후보는 정권 재창출의 분위기와 맞물려 거대 야당의 힘을 싣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농촌을 잘 살게 해준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고령화로, 그다음에 공동화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당 김호준 후보는 지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민들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을 뽑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 특성을 제가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당 텃밭에서 지지세를 넓혀가는 두 야당 후보 외에 무소속 후보들의 다부진 공약도 눈에 띕니다. 무소속 이명옥 후보는 지역 언론인 출신답게 지역 민심을 읽고 대변할 수 있는 자질이 풍부하다며 다양한 농업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쌀값도 하락하고 자재때는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번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농업을 살리는. 무소속 최진도 후보는 농협조합장 출신답게 위기에 봉착한 지역 농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자신만이 적합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 증진, 여가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농업에 그 쌓은 노하우를 시의정 활동에 제공하고. 이번 선거가 별량과 나간 등 농촌 중심의 생활 기반에서 치러지는 만큼 지역 농업을 살리는데 누가 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선거운동 초반부터 뜨거운 공약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의회 정영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 2013년 건설업자에게 시 예산을 지원해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의 합병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순천과 별량농협 본점 등 32곳의 기표소에서 진행된 이번 투표에는 순천농협 조합원 9,228명과 별량농협 조합원 1,729명이 참여해 각각 57.8%와 77.9%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투표 결과는 오늘 밤 10시쯤 나올 전망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투표 결과에 따라 합병이 가결되면 앞으로 1년여 동안 정관 정리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쯤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농협이 출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에 조성된 예술촌, 건물 하자 보수와 함께 시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큽니다. 위탁 운영자만 선정됐을 뿐 개관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설립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양의 옛 사곡초등학교로 리모델링에 조성된 사라실 예술촌. 광양시가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들었습니다.
예술촌은 위탁 운영자와 입주자가 선정을 마치고 당초 이번 달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촌 운영상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개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예술촌 건물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바닥에 시공된 철평석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예술 체험을 위한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입주 작가들의 쉼터 하나 없습니다. 입주 작가들이 식사를 할 경우에도 너무 불편하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창작 활동을 위한 수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예술촌에 대한 홍보도 미흡해 운영 프로그램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설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개최는 힘들고 그리고 시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단기간 개선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술전이 어떤 시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폐교 활용의 성공적인 사례로 광양시가 첫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조성한 사라실 예술촌. 정식 개관도 하기 전에 시설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순탄치 않은 여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세월호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마지막 항해에 나섭니다.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도 세월호를 따라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는데요. 참사 3년 만에 팽목항을 떠나는 가족들의 이사는 컨테이너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가 임박하면서 팽목항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기다림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그리움으로 쌓인 분향소 마당. 3년째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컨테이너 숙소가 이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배가 올라왔다는 거다.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못 찾을 거를 밑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니까요. 옮길 수 있는 짐은 차량에 실렸고 냉장고, TV 등은 컨테이너와 함께 움직입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의 목포 신항으로 출발이 지연되면서 숙소 이전도 하루 더 연기됐습니다. 컨테이너 주택은 중량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밤에만 이동해야 합니다. 진도에서 목포까지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컨테이너 이동이 완료되기까지 4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슬픔과 기다림의 항구 팽목항.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쉬움과 함께 진도 군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진도에서 집으로 갈 수 그날까지 또 함께해 주실 거라 믿고 감사합니다. 진도군은 팽목항 방파제 추모 깃발과 리본, 기다림의 등대 등은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팽목항 분향소는 정부와 세월호 가족의 논의를 거쳐 보존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세월호 인양 현장을 방문해 체계적인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순천 평화나비 등 시민단체는 최근 진도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을 찾아 유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선체 정리에 집착하지 말고 유실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목포 신항에 거치될 때까지 체계적인 인양 작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다음 달 세월호 참사 추념 기간을 정한 뒤 팽목항 방문과 추모 사진 운영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치단체의 실적 쌓기에 불과한 마을 만들기 대신에 주민 참여형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100년이 된 아주 노안 성당이 있는 이슬촌 마을에서는 10년째 소박한 성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작년에만 18,000여 명이 이 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주민들은 농촌 체험형 프로그램과 반찬 택배 사업 등을 통해서 연간 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공 노하우는 다름 아닌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입니다. 내일보다도 마을 일에 일단 우선적으로 함께하면 더 좋지라는 생각으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본인 일든 밤중에라도 하시지만 마을 일은 우선 나와서 하시는 예,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농어촌 정보화 마을 등 지역 공모 방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슬촌 마을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실적 쌓기용으로 전락해버린 마을 만들기 사업 대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한 마을 공동체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앙부처는 그걸 지원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 해체와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 만들기가 이번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박람회 사후활용추진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꾼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공약으로 추진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오늘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바다 사막화 국제기구 유치를 요청했으며 박람회 재단의 이사장 임기가 다음 달 끝남에 따라 지역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공모로 추천해 줄 것을 해수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오늘 순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 관계자, 청년협의체 회원 등이 참석해 청년 정책 우수 사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전략을 공유하고 최근 개장한 청춘 창고를 방문해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도내 22개 시군의 청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30억 원 상당의 순천 지역 전통식품이 조만간 수출길에 오릅니다. 순천시는 최근 목포에서 열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 지역 6개 식품업체들과 함께 참석해 전통주 200만 달러, 장류 70만 달러 등 모두 27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인구 2억 5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등이 지역 전통식품에 높은 관심을 보여 현지 반응에 따라 향후 물량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섬진강 일대 레저시설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섬진강 신원 둔치 일대에 드론 체험장을, 섬진 나루터와 매화마을 사이 강 어귀에 카누와 카약 체험장을 각각 시설하겠다는 업체의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섬진강 오사제방 둔치에도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 동의와 점용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에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 공모사업과 연계해 사업 추진을 타진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연극인들의 축제인 제35회 전남 연극제가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즐기는 연극, 소리치는 바다를 구호로 내건 올해 전남 연극제에는 도내 7개 시군 대표 극단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 7일 여수극단 파도소리의 굿모닝 시어터 공연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여수에서 열립니다. 전남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극단은 전남도 대표로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하게 됩니다. 포스코가 철강 제품 가격 상승과 중국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투자 업체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해 지난해 3분기에 이어 1조 원 클럽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원재료보다 철강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폭이 큰 데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서 철강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 순천 동천변에 대규모 저류지가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오천 택지 인근 순천 동천변에 24만 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